천전불사 천명 인사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신축년에는 원하시는 것들 모두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네, 예. 2021년도 네. 뭘 해도 또 대박이 난다 하는 띠가 있으면 네. 호명 좀 부탁드릴게요. 금년에는 2021년도 대박 나는 띠는 돼지띠가 대박이 나고 네. 예, 쥐띠가 괜찮고 네. 예, 원숭이띠가 좀 괜찮겠네요. 네, 네. 예. 그러면은 딱 꼬집어서 네. 정말 대박 나는 나이띠가 있으면 좀 호명 좀 해주세요. 돼지띠는 기해생 돼지띠가 금년에 운세가 대박이 날 거고 네. 그다음 쥐띠는 갑장년에 타고난 사람은 괜찮다고 봐야 됩니다. 예, 갑장생들도 괜찮고 원숭이띠는 무신생에 무신생들이 여태까지 안 피고 못 피고 할 길을 못 핀는데 네. 원래 금년부터는 사업도 잘 되고 하는 일에 성공을 할 수가 있고 다 괜찮아요.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꼭꼭 집어서 나이별로도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. 네. 돼지띠 분들 네. 63세 기해생 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. 네. 그 이유는요? 이 돼지띠, 기해생 돼지띠는 그 금전이 나갔던 금전도 들어오게 되고 자식의 운도 자식들이 안 풀렸던 사람들도 자식도 또 되게 되고 또 예를 들어 결혼이 안 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결혼 운도 들어가 있고 다 좋게 돼가 있거든요, 돼지띠들이. 그러면 이분들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? 돼지띠가, 기해생 돼지띠가 그 작년 재작년부터는 조금 건강이 안 좋았어요. 네. 안 좋았는데 금년부터는 괜찮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대박 날 운세가 들어가 있으니 잘 사실 겁니다. 그러면 네. 이번 나이는 쥐띠 38세 갑자생 분들 호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. 네, 38세 갑자생 저 쥐띠가 이때까지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들도 뭐 장사를 한다든지 노력을 하고 예를 들어 또 직장도 없던 사람들이 직장을 얻게 되고 신축년에는 내 성공을 하고 좋은 거라고 봅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호명하신 예. 원숭이띠. 원숭이띠가 재주가 많잖아요. 재주가 많은데 자만을 하고 이때까지 자만을 해가 있다가 굉장히 이제 그 을축년, 신축년에는 자만해가 있던 사람들도 할 길을 되찾게 되고 사업이 안 되다가도 사업이 잘 되게 되고 또 아픈 사람도 낫게 되고 건강도 되찾게,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도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. 좋은 운세가 될 겁니다. 대박 날 겁니다. 그럼 추가적으로 전체적인 예. 이 대박 나는 띠들에 대해서 예. 말씀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해주세요. 쥐띠 이제 금년에는 다 무자생도 있고 병자생도 있고 갑자생도 있고 임자생도 있고 다 있잖아요, 그죠? 네. 게을러지지 말고 부지런히 해서 내가 그만큼 내가 그 금전 눈을 받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돼지띠는 신축년에 원래 돼지띠가 다 운세가 괜찮아요. 다 운세가 괜찮으니까 신축년에는 그 운기를 받아서 대박 나시고 그 다음에 원숭이띠는 그 예를 들어 신축년에는 좀 불실했던 사람들도 대박이 날 거고 불실했던 사람들도 이제 서서히 일어났을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 예. 선생님이 대박 나시는 띠라고 이제 호명을 해주셨는데 꼭 예, 예. 대박 받으시라고 예. 마지막으로 화이팅! 예예. 예. 저 원래 대박이 나시고 잘 되는 분은 대박이 나시고 그 용기 잃지 말고 평생을 죽을 때까지 용기를 잃지를 말고 용기를 가지시고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선생님도 화이팅! 화이팅!